같아. 같은 건데. 우리 무슨 넘게 또 좋아 보여요. 상관없지. 여기 이제 밑에 나무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칠하면 안 되고요. 요쪽만 살짝 이렇게만 해주세요. 여기 칠해버리면 나무를 나무 다 그대로. 나무는 따로 물칠하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한번 휴지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하니까 그때 막 묻어나서 붓으로 이렇게 좀 물감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여기 닦아. 앞에 그런 휴지 덩어리가 나왔어. 근데 이게 자꾸 펴 바르는 거거든요. 안 칠해진 부분도 있고, 많은 데는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빡빡 문지면 안 되고,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눈물이 너무 많으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그죠. 이것도 그리는 거예요. 그냥 물칠이 아니고. 그다음 이제 그래 색깔을 요렇게 해서 약간 가장자리 할 때는 조금 빼주세요. 약간만 빼주세요. 아까 붓질하는 거. 가운데는 그냥 그냥 크게 해도 됩니다. 가운데는. 그럼 이제 이걸 닦고, 이걸 닦고. 이렇게 해줘. 해줘. 이렇게 해놓고, 나온 거는 조금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거로 또 하는 게 있죠. 적어서, 또. 이제 약간 모양을, 약간, 여기 빛이 들어가는 이건 아홉 시간에 다 했던 거지. 또 접어서 휴지를 두 칸이나 세칸 정도만 해갖고 여러 개 접어 놓으세요. 접어갖고 놔두면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실제 사진 보고 풍경 보면서 요거 요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요런 데는 그냥 부드럽게 있고 요런 것만. 블라타나스는 바람이 불면 반짝반짝하는 잎이 좀 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안에는 하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요런 식으로 조금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걸 이 붓을 그대로 이용해서 올리브색을 묻혀서 조금 메마르게 해서 이제 빛이 이리 오니까 요리 밑에 하단 쪽 많이 안 했다, 대부분. 그러면 갈색. 이파리가 약간, 시든 것도 있고요. 물들은 거. 조금 분홍색으로 이렇게 잘 찍어볼게요. 크기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이러면 대충 됐고요. 그럼 이제 나무 색을 이 색을 금방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맨날 하던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플란타스 파나세의 그 회색빛 약간. 그럼 이제 어떤 붓을 써도 돼요. 이제 물질이 그리는 거예요. 이 색깔을 내리면 그 되거든요. 이렇게 물질을 하죠. 나무 기둥은 내려오면서 좀 두꺼워지면 낫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물질을 했으면, 뭐, 이붓을 해도 되고. 위에 여기를 먼저 많이 해주세요. 위에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약간 눌리듯이. 그러고 살짝 빼주고, 요거 띄웠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또좀 띄웠다가. 왼쪽으로, 오른쪽 하지 마세요. 이러고, 여기 조금 더 하고, 이런 데다가, 뭐, 여기, 껍질이 올리브색도 있고, 갈색도 좀 있고, 여기 넣은 색깔을 좀. 이런 데다가 약간 오페라 같은 거 살짝 녹색에는 보색을 살짝 써주면 조금 더 싱그러워 보이거든. 이제 조금 뭐 작은 붓이나 이런 마스킹 붓, 이런 센 붓. 센 붓은 묘사가 좀잘 되거든.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지를 살짝 쳐줘. 가지를 칠 때는 요색을 써도 되고요. 이걸 묻혀도 되고. 플랜스 지금 중간에 살짝 이런 것도 있고. 이 가지는 너무 두껍거나 진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있어도 안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붓을 씻고 밑에 그림자를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해놓고 얘는 금방 만들면 되니까 약간 보랏기가 조금 더 많게 그리고 이런 것을 아주 멋있게 또 여기는 색깔 오페라 색깔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건 색의 그 그림이 조화 때문에 그래요. 색을 바레트에 있는 요게 관련 있는 색을 같이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이 색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조금 묘사가 덜된 부분인지 그런 걸 이거 하실 때 지금 조금 덜 말랐는데 물질을 살짝
물질을 이제 말라 같은 이런 거는 이부다 나가고 해도 돼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닦아갖고 물도 없애지고 이제 이 라인 없는 걸 살짝 넣어줘. 또 다른 방법, 색을 칠해놓고 하는 방법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 얼룩이죠. 이것도 앞 시간에 많이 했죠. 여기도 이렇게 칠했다. 그러면 닦고, 그래갖고 없애주고, 요런 붓 써도 되고요. 어떤 거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거의 이제 아주 쉽게 해서 나무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산뜻하게 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를 한번 이제 해봅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